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최고 인기 캐릭터 염조 랭고 코쿄조로에게 일어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설정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염조 쿄조로는 귀멸의 칼날 전체 에피소드에서 중반 시점에 속하는 무한열차의 에피소드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며 주들 중 가장 빠르게 작품에서 하차하고 말았죠. 물론 쿄조로의 강렬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그로 인해 귀멸의 칼날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렇게 멋지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더욱 많은 걸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팬들에게 아쉬움을 주기도 하죠. 무한열차에서 쿄조로가 죽었기에 빛이 난 것이고 작품이 산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선 당연히 인정하지만 굳이 중반 단계인 반점 같은 버프가 나오지도 않은 부분에서 죽이지 않고 좀 더 후반부에 멋지게 퇴장시키더라도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죠. 물론 그건 작가의 역량이 달린 것이지만요. 자, 그럼 만약 쿄조로가 무한열차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한번 봐볼까요? 일단 쿄조로의 모든 형의 화염의 호흡입니다. 모든 만화에서 간지의 근본을 보여주는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쿄조로, 생긴 것과 의상 모든 것이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간지가 나는데요. 아쉽게도 1형부터 9형까지 있는 화염의 호흡이 전부 나오지가 않았죠. 1형은 부지와 시라누이, 빠르게 돌진하면서 횡으로 베어내는 기술입니다. 2형은 상승이 엄청, 노보리 엔텐, 칼을 밑에서 위로 휘둘러 맹렬한 불꽃처럼 느껴지는 기술로 참격이 해의 테두리처럼 나타나죠. 3형은 기염만사, 키엔반쇼, 위에서 아래로 크게 내려베는 기술로 원작에는 없었지만 극장판에서 나온 기술이었죠. 4형은 성염의 파도, 센노 우네리, 자신을 중심으로 불꽃이 소용돌이 치듯이 나타나며 광범위한 공격을 방어 및 공격하는 기술이었죠. 5형은 염호, 앵콕, 화염의 호랑이가 물어뜯는 것처럼 육중한 참격을 넣는 기술로 필살기급의 모션이 들어가는 멋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5위 구형 요녹 랭고크, 장렬하는 지옥불처럼 맹렬히 돌진해서 상대방을 크게 도려내는 기술로 극장판에서는 용의 형상을 한 검기가 나왔고 넓은 면적을 깎아내는 멋진 기술이었죠.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어떤 영상에 그냥 5위 요녹 이렇게 말하자 댓글에 요녹은 5가 아니고 9인데요? 라고 달렸는데 5위라는 말은 5, 2가 아니고 어떤 것의 최종 형태, 필살기 뭐 이런 느낌으로 쓰는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같이 간지 뿜뿜하는 쿄조로의 화염의 호흡 형태 중 6형, 7형, 8형이 안 나와서 너무나도 아쉬웠죠. 그 기술들도 적어도 염호만큼의 간지는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쿄조로가 살아남아 좀 더 많은 전투를 치르게 되고 앞서 선보이지 않았던 화염의 호흡 모든 기술들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카자에서 살아남아 요녹만으로 아카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독자적으로 새로운 제10 형태를 만들어낸 전기가 나온다면 정말 모든 귀칼의 독자들이 팬티를 적시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팬티를 적시지 않습니다. 귀저귀를 차고 볼 테니까 말이죠. 고양이 인정? 인정! 그 다음은 쿄조로의 버프 발현입니다. 쿄조로는 상위권주의 전투력을 가진 이후 대대로 화염의 온 명문가인 지바에서 태어난 말 그대로 화염 수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이죠. 재능도 출중했고 신체 능력도 좋았으며 상황 판단과 분석력도 높은 편이기에 시간만 지난다면 충분히 3종 버프를 전부 얻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반전 같은 경우 얼굴에 화염의 문양이 생긴다면 안 그래도 존잘의 강렬한 외모인데 더욱 강렬해지지 않을까요? 비주얼에 팬들이 더욱 늘어났을 것이며 반점으로 인해 신체 능력이 더 향상된 쿄조로라면 얼마나 강력한 한방 한방의 공격을 날릴지, 그리고 반점을 발휘한 상태로 앞서 말했던 화염의 옥 제10 형태를 만들어 날린다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웅장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쿄조로가 내비친 세계를 얻어 항상 열혈정신으로 무장해 뜨거운 모습을 주로 보여주는 쿄조로가 극도로 차분해진다면 내비친 세계를 터득하며 상대방의 신체의 흐름과 자신의 신체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펄펄 끓어오는 투기를 잠재우고 차분하게 호흡하지만 공격만큼은 미쳐버린 수준의 화력을 내는 모습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 온도 차이에 트럭의 심장을 치인 것처럼 쿄주로에게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완력 또한 강한 쿄주로가 혁도를 발휘한다면 안 그래도 붉은 칼에 더욱 붉은기가 돌며 화염의 오후 이펙트와 더불어 혈기들에게 정말로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쿄주로의 모습 중에서 보고 싶은 부분은 다른 주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주들은 최종 무대 때 함께 힘을 합쳐 강한 혈기들과 싸우며 케미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왔지만 쿄주로는 아카자와 사실상 1대1로 싸우는 모습이 전부라 너무 아쉬웠습니다. 일단 합동강화 훈련에서 쿄주로가 어떤 훈련 방식으로 귀사할 대원들을 빡세게 가르칠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화염의 옷과 상반되는 물의 호흡을 쓰는 기유와 함께 합을 맞춰 싸우는 모습이 나온다면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지 않나요? 생생유정과 연옥이 뒤섞이는 이펙트를 볼 수 있다면 뭐 여기서 또 물의 호흡과 화염의 호흡이 만나면 물과 불이 만나는 거라 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귀말의 칼날에 나오는 검술들은 실제로 불이 나와서 주변을 태운다거나 물이 나와서 주변을 적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호흡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펙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바람의 호흡을 쓰는 풍주사나미와 화염의 호흡을 쓰는 쿄주로가 같이 공격을 하면 바람과 불이 만나 실제로 더욱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닌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같이 싸울 때 이펙트가 뒤엉켜 더욱 멋진 이펙트가 연출될 수 있게 많은 팬들이 쿄주로가 다른 주들과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쿄주로의 대사에서 나오는 수많은 명언들도 엄청나게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정의로운 신념을 가진 인물이자 어떻게 보면 복수가 아닌 남을 돕기 위해 기살대원이 된 인물이기에 쿄주로의 입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명대사들을 뽑아내며 독자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무한열차 시점에서도 엄청난 감동을 줬지만 좀 더 오래오래 살아남는다면 짧고 굵은 메시지가 아닌 길고 굵은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여자주 캐릭터 중 약간 푼수 같은 느낌의 미치리가 있다면 남자주 캐릭터 중에서는 쿄주로가 도시락 까먹으며 우마이 외치는 것처럼 가벼운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분위기 전환을 해주고 완급 조절을 해주는 부분들이 더 있다면 팬 입장에서는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저 쿄주로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은 덕후의 마음이죠. 그리고 쿄주로가 오래 살아남았을 때 러브라인을 넣어줬더라면 또 엄청난 매력을 볼 수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제지간이었던 연주 미치리와의 케미도 더욱 보고 싶기도 하고 네지코와의 어떤 케미가 나왔어도 재밌었을 것 같고 시노부와도 꽤나 흥미로운 케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겠다면 아예 새로운 여자 캐릭터 하나를 추가해서 쿄주로가 호감 있는 여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표현을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괜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염주 쿄주로가 더욱 오래 살아남아 최종 국면까지 갔더라면 이런 모습이 기대가 된다, 저런 모습이 기대가 된다 이런 것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쿄주로의 가상 시나리오를 쓸 때 참고해서 써보겠습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